특히 이제 캘러시 전략 중에서 빨리 움직이는 전략들, 뭐 VAA 뭐 이런 전략들이 현금으로 많이 넘어갔다라는 게좀 의미심장하고요. Yeah. 안녕하십니까,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.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. 동적 자산 배분 월간 시리즈이죠. 2021년 2월 편입니다. 자,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자산 배분에다가 마켓 타이밍을 섞어 넣은 거죠. 그 중에서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가장 알려져 있는데, 그 후에도, 듀얼 모멘텀 2012년 후에 나온 후에도 이 전략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9개 전략을 했는데, 요번에 RAA라는 캘러시의 새로운 전략을 하나 추가해가지고 10개 전략을 이제 팔로우업 하기로 하겠습니다. 이 10개 전략 중에서 6개 전략을 캘러시가 만들었는데요. 이분이 그 듀얼 모멘텀보다 나은 전략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. 매년 한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내십니다. 자, 이제 각 전략들 목을 살펴보겠습니다. 자, VAA Aggressive 374번에 설명한 그런 그 전략인데요. 이게 최근 50년 동안의 복리 수익이 가장 높습니다. 17.9%가 나왔는데요. 자, 놀라운 거는 1월에 이 전략이 100% 개도국 주식에 투자를 했거든요. 근데 자, 1월에 개도국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3% 정도의 수익을 보았으나 자, 2월엔 현금으로 100% 넘어가라고 시그널을 주었습니다.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죠. 두 번째 전략은 가속 듀얼 모멘텀. 97번 영상에 나오는데 이 전략이 작년에 수익이 가장 높았던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었습니다. 듀얼 모멘텀을 조금 뜯어 고쳤는데 희한한 거는 듀얼 모멘텀 전략은 작년에 수익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 전략은 상당히 높았습니다. 네, 그러니까 97번 영상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. 자, 1월에도 100% 국제 소형주에 투자를 하라라고 했고, 네, 그리고 2월도 똑같습니다. 예, 1월 수익은 뭐 마이너스 0.4% 정도 나왔고요. 그 최근 며칠 동안에 주식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얘도 확실히 손실을 좀 봤습니다. 세 번째 전략이 바로 이 전통 듀얼 모멘텀.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. 그 최근 50년 동안의 수익은 좋습니다. 복리 수익 14.8%가 나왔는데 작년엔 수익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. 네, 그 일단 1월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여라라고 했고 2월도 똑같습니다. 1월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1% 정도 잃었습니다. 어떤 현인이 번역했을까? 강원국도 네, 일부러 번역했다는 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바로 이 책입니다. 듀얼 모멘텀 투자 전략. 네 번째 그 전략은 DAA 켈러시가 만든 전략 중에서 이제 동적 자산 배분이라고 할수 있는 마지막 전략이고요. 그 후에 만드신 LAA 그리고 RAA 전략은 좀 정적 자산 배분, 영국 포트폴리오 그리고 올웨더 전략과 좀 가깝습니다. 어쨌든 DAA도 재밌는 게 1월에는 뭐 개도국 주식, 일본 주식, 미국 소형주, 나스닥 미국 주식, 유럽 주식 등 주식이 100% 몰빵을 했는데 자, 2월에는 50%를 현금으로 빼고 나머지만 개도국 주식, 원자재, 미국 소형주에 투자를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켈러시 전략들이 지금 돈을 많이 주식에서 빼가지고 현금으로 옮겨가고 있어요. 그거 상당히 재밌었습니다. 자, 이 전략도 1월에 가볍게 플러스를 냈습니다. 0.8% 정도 벌었네요. 다섯 번째 전략. 네, PAA 전략은 켈러시가 만든 전략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전략인데요. MDD가 가장 낮습니다. 50년 동안 MDD가 겨우 10.3%밖에 안 나옵니다. 복리 수익도 12.7%면은 준수하고요. 1월에도 돈을 좀 벌었는데 여기도 좀 체인지가 좀 있었습니다. 1월에는 네, 이런 주식들을 투자를 하라고 권했는데 네, 2월에는 이제 16.7%를 중기채로 빼고 그리고 주식의 비중을 각각 조금씩 줄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원자재가 갑자기 튀어나왔고요. 여섯 번째, 이게 이제 새로운 전략이죠. 켈러시의 최근 야심작, 12월 말에 이 전략을 이제 논문화해가지고 올리셨고, 제가 이제 469번, 비교적 최근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전략을 좀 참고해가지고, 거기에 마켓 타이밍을 조금 투입했다,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자, 2월에 이 전략은, 예, 채권으로 도망가라, 장기채, 중기채를 사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. 1월만 해도, 네, 나스닥 소형가치주, 금, 장기국채, 중기국채에 각각 자산의 20%를 투입하라라고 권했는데요. 네, 2월부터는 야 도망가 채권으로 가 주식 좀 이제 아닌 것 같아 리스크를 빼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. 1월에 그 손실이 가볍게 있었죠. 일곱 번째 전략은 종합 듀얼 모멘텀. 네, 그 안토나치가 이제 원래 그냥 듀얼 모멘텀, 전통 듀얼 모멘텀으로 유명하긴 한데 이분의 논문 구석탱이에 바로 이 종합 듀얼 모멘텀 전략이 나옵니다. 네, 지금 이제 그몇달 전부터 계속 자산의 25% 각각 금, 회사채, 미국 주식, 현금에 투자하라고 권하고 있고, 네, 그걸로 작년에도 수익이 별로 안 좋았고 올해 그 1월에도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. 종목은 1월과 똑같습니다.
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켈러시의 전략이 작년부터 수익이 좋았고 안토나치가 조금 별로였습니다. 뭐 그렇고요. AAA는 리소프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만든 전략인데 요런 책이 있습니다. 보면은 종목이 꽤 많이 바뀐 걸 알고 있고요. 이 전략이 보면은 다른 전략들과 종목들이 확연하게 좀 다르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전략들과 상관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. 뭐 그거 일단 좋은 거고. 어쨌든 국제부동산의 47.3%, 리츠 같은 거 말하는 거 있죠. 원자재.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생소한 투자를 하고 미국 주식, 일본 주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. 지난번만 해도 미국 주식, 일본 주식의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많이 축소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주식에서 빼가지고 돈을 뭐 부동산, 뭐 원자재 이런 데 넣으라고 지금 권하고 있네요. 1월 수익은 뭐 가볍게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홉 번째 전략이 LAA, 연구 포트폴리오와 굉장히 비슷한데 그거를 조금 이제 켈러시가 업데이트한 전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업데이트인가? 업그레이드라고 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. 네, 종목은 각각 25%를 금, 미국 중기채, 미국 대형 가치주, 나스닥 이렇게 투자를 하라라고 권하고 있고, 네, 몇달 전부터 계속 똑같습니다. 1월에 좀 마이너스를 봤네요. 이 전략도 사실 작년에 수익이 꽤 좋았는데요. 네. 이거는 켈러시의 최초 전략인데, 보면은 자산 3분지를 각각 원자재, 개도국 주식, 현금에 투자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. 켈러시 전략이 현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 다 빠지는 전략들이 꽤 많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. 얘는 1월에 가볍게 수익을 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10개 전략 평균을 내봤더니 공교롭게 정말 0.004% 수익이 났더라고요. 네, 이것도 제가 처음 봤습니다. 그래도 이게 보시면은 이제 정적 자산 배분 6040은 60% 주식, 미국 주식 40%, 미국 채권 전략인데 얘가 마이너스 1%, 올웨더는 마이너스 1.9%, 연구 포트폴리오도 마이너스 1.9%에서 마이너스 2% 정도 별로 수익이 안 좋았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. 그나마 동적 자산 배분 전략들이 선방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정적 자산 배분이건 동적 자산 배분이건 수익이 다 좋았는데 1월 말에 개박살이 났죠. 그래서 이제 지금 1월에는 확실히 이 동적 자산 배분이 승리를 했고요. 일단 0% 수익으로 선방을 했습니다. 특히 이제 켈러시 전략 중에서 빨리 움직이는 전략들, 뭐 VAA 뭐 이런 전략들이 현금으로 많이 넘어갔다라는 게좀 의미심장하고요. 일단 1월에는 VAA가 3%를 벌어서 치고 나갔습니다. VAA가 사실 최근 50년 동안에 가장 수익이 높았던 전략인데 작년 명예의 전당에 보면 1위부터 5위까지 없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VAA가 나 자존심 구겼네. 오케이, 1월부터는 제대로 나가보자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습니다. 네, 홍보를 해야죠. 제가 동적 자산 배분 이북을 하나 쓴게 있죠. 그리고 시스트레이더 79님의 스프레드시트를 같이 볼수 있는 그런 멋진 강의가 있는데요. 그 링크는 제가 요 밑에다가 적어드리는데, 여기서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네, 이때 또 이제 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. 시스트레이더 79님이 시인이세요. 제가 보기에는 주식도 잘하시고 의사이시기도 하고, 야, 시도 잘 쓰셔. 야, 이분은 정말 미친 것 같아. 못하는 게 없어. 자, 그래서 이렇습니다. 알파를 찾아 할투 채널을 어슬렁거리는 주린이를 본 일이 있는가? 할투 동영상을 찾아다니는 자산 배분의 하이에나.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수강자이고 싶다. 인버스를 때려서 굶어서 얼머주는 눈 덮인 주식시장에 그런 주린이는 싫다. 멋있죠? 수강하세요. 네, 다잘 아시겠지만, 제 영상 470개가 요약되어 있는 그런 문서가 있고요. 요런 게 있고,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할투맵, 이 문서를 이제 시각화한 그런 멋진 할투맵이 있으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할투맵을 통해서 제 영상을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지인한테 멋지게 부릴 수가 있습니다.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익했을 겁니다. 이제 물론 월간 영상이긴 하지만 동적 자산 배분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.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. 감사합니다.